KCN 응급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KCN 응급실. 오늘은 보라카이, 아름다운 섬 보라카이에 있는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KCN 응급실 진행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인도차이나 선교사님들의 초청 선교 세미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몇 분 정도나 이번에 오신 건가요? 뭐 선교사님들은 28가정.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또 한국. 네. 또 같이 협력하는 분들 이렇게 아마 전부 한 9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는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인데. 그렇죠. 아마 그 섬을 아는 분들은 아 나도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있겠죠. 네. 저도 뭐 한 20년째 필리핀에 있습니다만은 이 보라카이 한인교회 때문에 보라카이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실은 보라카이 한인교회 또 오진환 목사님께서 왜 인도차이나 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제가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때가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하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됐는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제가 99년도에 이 필리핀 모든 사역을 접고 라오스로 이렇게 옮기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대한 그런 비전과 또 꿈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사서 정말 그 라오스를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할까요? 기도하다가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나 라오스를 옮깁니다 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고 싶는데 다른 모든 분들과 교회가 반대를 한다. 그럼 내가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필리핀 분들을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필리핀 선교사님을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되느냐 필리핀 교회가 잘 성장해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 참 좋은데 도울 수 없는 거고 또 필리핀 선교사님을 한국 교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또 그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또 보라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이 섬에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또 성도들도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협력해서 또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벌써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세 분 이렇게 캄보디아 이제 파송을 하고 그리고 파송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향하여 어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품고 나가야 될까 그런 기도하면서 또 그런 언어를 하면서 필리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에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네. 같이 잘 협력하여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원래 필리핀 선교사로 예. 오셨다가 그렇죠. 99년도에 예. 라오스를 가려고 예. 하시다가 예. 그리고서는 대신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예.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로 예. 보내려고
작정하신 거군요. 예, 예. 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귀한데, 한국 선교,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를 섬겨서 그 나라가 또 선교하게 하는 이런 좋은 모델들도 참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교회란 작지만은 또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또 헌신된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이 가능하지 않는가. 원래 베이스는 보라카이가 아니시죠? 저 베이스는 원래 일로일로입니다. 일로일로. 네. 같은 섬, 아, 같, 옆에 있는 그 본섬의 중요한 맨 위쪽이죠. 여, 네. 아, 그 일로일로가 이제 제일 밑, 아래고, 남쪽? 예, 동남쪽, 동남쪽. 어, 동남쪽이고, 네. 이 보라카이는 맨 위쪽, 북쪽에 맨 끝 자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섬이죠. 거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멀지 않습니까? 아마 한 260km, 260km인데 자동차 운전하면은 빨리 오면 한 4시간 반 정도 길이 좋은 모양이네요. 길이 그리 썩 좋진 않았죠. 그 정도면 마닐라에서 바기오 가는 거리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먼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역하고 계신데. 예. 일로일로에도 지금 다른 사역들이 있으시죠? 예, 뭐 교회도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합니다. 그곳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예, 예. 지금 보라카이에는 지금 한인 교회를 세워서 한인들을 섬기지만 이 한인 교회가 씨앗이 돼 가지고 깊은 그 근본이 돼 가지고 인도 차이나 예, 그렇죠. 또 섬기고요. 예. 이동철 장로님 이름 부르면 그 직함이 아직은 좀 생소하시겠어요. 예. 따끈따끈한 장로님이신데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장립 받으신 거죠? 예, 며칠 예. 되신 거죠? 예. 자, 장립 시간 지 이제 이틀째입니다. 열정에 불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관여하셨던 건가요? 저는 2010년도, 11년도 그때 보라카이 교회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5년도에 생긴 거고 교회는? 2005년도에 네. 생긴 거고 네. 2010년에 네. 참여하셔서 지금은 뭐 거의 장로님도 되셨지만 뭐 중심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보라카이에 온 지는 이제 횟수로는 뭐 17년, 18년 차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예.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업들이 썩 잘 돼 나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옛날에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지금 보라카이에도 한인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한인 교회로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지금 한인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보라카이에는 교회가 저희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보라카이 섬의 특성상 한인의 주된 사업장들이 다 여행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업에 있어서 약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교민들이 그 여행지의 그 유행에 따라서 옮겨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 특성상 저희 그 특히 보라카이 한인교회는 양적인 팽창을 그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잦은 이주로 인해서 올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다수의 성도보다는 소수 정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주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분들 같은데 그래도 교회가 그런 많은 분들을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케어하는 뚱지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곳에 왔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훈련받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여튼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생긴 지는 지금 13년째 됐지만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큰 교회인가요? 큰 교회가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가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길래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은 인도 차이나 반도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그쪽에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정말 작지만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교회 사이즈, 교회 크기라는 게 얼마나 모이느냐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어디까지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걸로도 표시할 수 있을 텐데 보라카이 한인교회는 영향력을 멀리까지 펼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우리가 뭐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선교의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참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뭐 1년에 보통 3번 아니면 4번 정도 만나거든요.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여 또 그들의 사역도 보고 또 그들의 어려움도 보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정말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그걸 찾아서 협력해서 해나가려고 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를 뭐 가슴에 품는 분들이나 교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가슴에 품는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서너 차례를 그 인도차이나 반도를 방문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우리 형제들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초청 받아온 우리 선교사님들은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는 우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얼굴만 보면은 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충 우리가 알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일들을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하시죠? 예, 보통 저희가 출발할 때는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주일 오후에 보라카이 섬에서 마닐라로 가고 또 마닐라에서 또 호치민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캄보디아 또 그 다음날 라오스 또 그 다음날 방콕 그리고 또 미얀마 들어갔다가 또 다시 방콕으로 나오고 또 방콕에서 마닐라로 오고 마닐라에서 다시 보라카이로 들어옵니다. 보통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 주 주일 전 토요일 날 들어오는데 보통 뭐 비행기를 9번에서 한 10번, 12번 정도 타게 됩니다. 그러면 2주 꽉 채워서 다녀오시는군요? 예, 한 주간. 한 주, 그 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걸린다 하면은 한 10일 정도 잡고 그렇지 않으면은 6일 정도, 6일 정도, 6박 7일. 그러니까 그 인도 차이나를 방문한다는 게 한 곳에 들려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1년에 서너 차례를 그 지역을 아주 훑고 다니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이제 이번에 베트남을 들어간다, 호지민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다섯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어떤 선교사님을 선정해서 그 선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예루점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기도하면서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이제 실제나 계속 이제 이 한 번 쭉 돌면은 전체적으로 모이죠. 뭐 다섯 가정이 다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한 나라에 방문하면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로 이렇게 쭉 돕니다. 그러니까 파송 교회들도 그분들도 있을 텐데 그죠?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파송 교회 있겠죠. 원래 파송 교회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그분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애로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을 이렇게 도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나라 그 뭐 선교사나 저희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나라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송을 받았든 파송 안 받았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그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일주일 빡시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아주 형제 같은 그런 친근감 그 가까운 관계들이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것은 벌써 우리가 1년에 4번, 그러니까 12번 정도, 아마 최소한 12번 정도는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4번, 3년에 12번 이렇게 만났으니까 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통하죠. 네. 아무래도 현장에 참여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가능한 길이 있다면 또 뭔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아, 정말 이렇게 귀한 방문, 귀한 손님들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같이 협력하는 우리 화천한 선교사님 안신년 갔다 오고 나서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선교사님 차 타고 다니고 또 선교지간 버스 타고 다니고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쭉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아, 우리 좀 그 우리 하천한 선교사님 자동차 구입하는데 얼마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 모임에 장로님 12,000불 준비해가지고 그게 시드마니가 돼가지고 네.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아마 그 태국에 같이 협력하는 팽신도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우리가 준 그 금액을 가지고 할부로 다운 페이먼트 하고 그분이 이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할부로 갚아 나가는 걸 하고 새 차를 이렇게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고 또 우리 느끼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또 이렇게 어디든지 뭐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또 나누라면 나누고 또 베풀라면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99년도에 라오스로 못 가는 대신에 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두 배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원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나는 혼자지만 벌써 우리가 28가정 되니까 네네. 엄청나죠. 우리는 뭐 갈 수는 없지만은 또 그분들이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특히로는 허리도 안 좋으셔갖고 뭐 건강도 좀 예치 않다고 들었는데. 네, 저 지난번에는 뭐 지팡이 주고 다녔지만은 또 건강이 또 회복되겠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비준도 줄 수가 있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제가 뭐 비행기 스케줄도 안 잡아요. 장로님이 알아서 다 잡고 모든 걸 다 준비하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선교지 방문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의 장로님이 뭐 돈 맡아가지고 다 일을 하죠. 이 선교지 그렇게 1년에 4번씩 또 일주일씩 이렇게 그 같은 분들을 좀 만나고 그러면 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도 많을 텐데 혹시 선교지 다니시면서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짠한 거나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교지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은 필리핀도 참 열악하지만 각 나라별로 전부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만남이 거듭됨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처음에는 그렇게 다 오픈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번, 12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말씀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느 분한테 돈을 좀 융통해서 왔는데 그분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돈이 금방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안타까운 사정. 늘 공항에 마중을 나오시는데 한국에서 그 중고차로 수출한 그 노란색 봉고차 창문도 열리지 않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는 예, 그런 봉고차를 예, 타고 늘 저희를 마중 나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느 날 또 다른 차를 장만할 수 있는 또 그런 후원도 받으시는 걸 옆에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특히 저희하고 협력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그 공산 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에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후원받은 교회로부터 후원받은 그 자금으로 인해서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작은 일로 인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추방의 위기까지 오신 경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경우를 통해서 실제적인 후원이 무엇인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월별 이렇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서 하는 그런 선교와 제가 본 선교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일은 사실은 좀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알면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접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추방당할 것을 각오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여행사에 그 통역 비자를 빌려와 가지고 위장된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집사님의 사업장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다섯 가정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여행업도 시작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픽업 샌딩할 수 있는 차량 사업도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비즈니스에서 미션 뭐 이런 그 개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싶어도 경험도 없지만 또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또 아이디어에 그칠 때들이 많은데 그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함께 그 지원과 또 여러 가지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계신군요. 예, 저희 사역의 방향은 직접 선교, 간접 선교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보라카이 한인교회의 선교 방향은 파트너십입니다. 네. 오진환 선교사님께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시간 동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시면서 그 선교지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선교지에 필요한 상황들을 선교사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나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찾는 것처럼 인도차이나에 많이 나가 계신 수많은 사도 바울에게 저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파트너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립할 수 있는 선교에 기반을 닦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금이 들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쉽게 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한 달에
백불 후원으로는 예, 사실은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선교사님들이 양육시킨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일반 사회생활을 통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화 된 파트너십과 함께 선교사님께서 영성훈련 시켜주시고 복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파트너 된 동역자가 사업장을 같이 이끌어줘서 그러면서 여행업도 할 수 있고 또 또 음식도 팔 수 있고 또 잠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그 지역에 그 한 가지의 모델로 인해서 그 영향이 지방으로도 잘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꼭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 요긴한 것들이 방문하면서 풀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로 개발해 갈 수 있는 것 같구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내일까지 지금 보라카이에서 지금 선교사 초청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이 세 번째 이제 이게 네. 진행되었고 이 모임은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때론가 영적 고갈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얼마든 세미나도 많고 부흥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석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안타까울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서로 또 모여서 서로 뭐 힘들었던 일 또 괴로웠던 일 또 아팠던 일 서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치료함을 받고 또 위로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이것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그 모이려면 재정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참 그래요. 한번 모이면은 뭐 우리 선교사님들 교통비 뭐 비행기표 끊어 줘야 되고 예, 비행기표도 끊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호텔 또 먹는 것도 폐해 줘야 되고 그럼 여기 와서 또 먹고 또 활동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몸만 오는 거죠. 네. 뭐 비행기표 끊어 와라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한번 진행하면 꽤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산도 안 세우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그 물질적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도 해줘야 되는데 좀 우리 혼자 하기에 좀 힘드니까 이제는 좀 많이 이걸 알려가지고 다른 분도 함께 동참해서 서로 짐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앞으로 더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은 도움을 주고 혜택도 혜택을 주고 서로 이제 계속 좋은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이런 선교사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에 좀 유력한 교회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큰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모양이죠? 그거는 이미 그 인도 차이나 그 반도에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섬겨주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 해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떤 강사를 세우라 하느냐 어떤 쪽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만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엉터리같이 이렇게 만든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계획을 쫙 채워놓고 그걸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강사분들을 세워요. 가면 보니까 쭉 첫째 둘째 이번에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 이런 강사를 세웠구나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엔 잘 몰랐지만은 딱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걸 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보라카이 한인교회도 어떤 한국에서나 어떤 미국에서나 후원을 받아야지 존재할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인데 아이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많은 분들을 직접 다 커버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정말 그러니까 삶이 네. 내가 일하는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물질의 돈에 대해서 크고 작고 그 마음을 떠나서 내가 일하는 모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 저는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같이 뭐 성교를 강조하다 보는데 때론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안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저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사님들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고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1년에 4차례 방문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재정이 될 거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뭐 전체 한 뭐 9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섬기는 것도 그런 것들 텐데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애써서 헌신하는 분들이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업하는 이유가 있어서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사업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삶의 의미 또 사업의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같은 교인들 가운데서 비슷비슷한 마음들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관계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실제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예, 돈이 없으면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는데 오히려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 움켜쥐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한 많은 인생의 실패를 하신 분들이 이 해외에 살면서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업이나 그 삶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에 또 계시고요. 네.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들은 계속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뭐 중단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참여들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선교 컨퍼런스나 아니면 인도 차이나 선교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초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뭐 이번에도 이제 뭐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 이제 오신 이제 분들의 저 이제 이 목적은 아 이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보라카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을 좀 깨닫고 좀 이렇게 이런 모임에 동참해 주면 참 좋겠다. 만약에 예부에서 이제 뭐 우리가 세미나를 열 때나 아니면은 매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을 맡아서 지원해 주면은 우리는 그 물질을 모아서 정말 선교사님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그쪽에 그 선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포커스는 그거거든요. 이 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면은 그 협력해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걸 찾아내서 그쪽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덕방이군요. 예, 아, 복덕방. 잘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상품을 안내하는 것처럼 선교의 마음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그 마음이 현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방문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그 이야기가 파송한 교회가 야 이미 파송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왜 너는 교회도 안 세우고 왜 너는 일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무조건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푸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파송한 교회 때문에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뭐 캄보디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서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해 나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 말씀 끝으로 더 하신다면 어떤 참여에 대한 뭐 요청이라든지. 네. 많은 선교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라는 뜻은 기존에 여태까지 하고 있던 한국 교회에 내시던 선교 헌금 같은 간접 선교 헌금도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실제 선교 현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아셔서 어느 한 나라의 한 선교사님과 인연이 된다면 그 선교 헌금이 종신 선교 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이 끊기면 마치 끈떨어진 연이 된 것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현장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대신 선교 현장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한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도 방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크면서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전술을 그런 선교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타민족과 다른 언어권에 있는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는지를 잘 알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매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라카이 교회는 교회가 작고 크고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틀은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규모적으로 커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선교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한 번씩 실제 현장에 오셔서 실제의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정말 진실한 실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이 정말 믿음의 그리고 또 복음의 그런 명문 가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충분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너무 너희들한테까지 은혜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막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선교의 일들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각각을 포석처럼 흩어놓으셨는데 뜻밖의 이 보라카이에 있는 작은 한 포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가
것에 대해서 새삼 놀라워합니다. 또 선교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후임 선교사들이 오지 않는다고 현장에서들 이야기합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선교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맡겨져 있는 선교사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인도차이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는 현장에서 이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